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 이야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바깥 이야기 좀 보시죠. 참 여장부네요. 당당함 이런 이야기 참 시원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주변에 찾기가 힘든데 이번에 독일 외교장관이 여성분입니다. 예,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네요.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독일 외교장관인 안나레나 베어복 씨입니다. 딱 여러분들 다리 여러분들 꼰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짙은 보라색 여러분들 하이힐 신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여성도 여러분들 예, 쫄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예, 상대방은 중국 국가부주석 한정이라는 분입니다. 예, 독일 여성들이죠. 외교장관. 예, 이 당대함이 이런 당대함이 국력에도 여러분들 뒷받침 되겠지만 개인적인 담대함이란 것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담대함. 우리한테는 이런 지도자를 보는 것이 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하이힐을 바꿨네요. 이 여러분들 이게 코디를 한 겁니다. 검정색에는 짙은 예, 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이제 최고의 비장의 무기인 거죠. 여성만이 멋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회색 바지에다가 여러분들 베이지식도 하이힐을 딱 신었네요. 예. 얘는 중국 텐진시 서기 겸 정치국 의원 천민을 하고 이런 독일 외교장관이 가지는 이런 좀 터프하게 생겼죠. 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중국 내 인권 제한에 우려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독일 외교장관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예, 그 녹색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치 중심 외교를 지향하면서 강경한 대중국 러시아 외교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정치인한테는 가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정치인들은 가치보다는 여러분들 표밖에 여러분들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좀 본받을 만한 보수 정치인이 참 드문 거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가치 중심의 외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뭘 지금 지향할 건가.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어렵거든요. 중국 내에도 또 독일 공장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4일 친강 부장과 외교부장입니다. 베이징에서 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이터가 보도한 영상에서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게 지지하지만 중국 정부를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일방적이고 무력을 사용한 현상의 변경은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줄 수 없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기자가 설명을 다하네요. 무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이란 표현은 서구 외교가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대만 압박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중국 지도부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드물다는 겁니다. 마크롱 보셨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는 연금계획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담대한 사람이 돈 앞에 허물허물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러니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런 이름 서방 국가들이로서는 참 제가 볼 땐 독일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도 참 독일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독 고등학교 있는지 모르겠네. 또 이런 이야기 하네. 중국의 정치적 해결 입장 문건에 침략자인 러시아의 정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침략자인 러시아 정전. 이런 이야기를 딱 표현하지 않습니까? 독일 외교 장관이 침략자인 러시아의 정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략자잖아요. 침략자.
이유화를 불문하고.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뭐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중국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이 끊임없이 축소되고 인권이 제한을 받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세계 그러자 여러분들 예, 중국 쪽에 여러분들 반응은 뭔가 하니까 세계 인권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없다. 중국은 서방의 설교는 필요하지 않다.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항상 우리식 체제가 있고 우리식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식 투표가 있고 우리식 인권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식 중국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식이. 보편적 가치랑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착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중국에 복속을 당하거나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주국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징어처럼 허지허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국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줄을 대가 여러분들 입신양민을 추구하고 가족과 여러분 일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게 중국을 뭐죠? 예,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를 중국의 발밑으로 이런 쳐넣었던 인간들이 조선조나 이런 고려조에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참 요즘에 이렇게 만나기 힘든 이 담대한 예, 독일 외교장관 너무나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중국이 되라. 예, 대만인 여러분들 선택을 존중하라. 여기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 모아입니다. 대만인의 미래는 대만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캐나다에서도 퀴벡주 주민들이 원하면 투표로 과반 이상이 나오면 언제든지 분리 독립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아직 중공이기 때문에 어려운 듯 합니다. 각 성이 독립해서 The United States of China가 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을 만났는데 75세가 되는 분이 제가 이렇게 환담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당신들은 참 행운하다. 당신들의 이름들 미 합중국이란 나라의 근국의 아버지들이 파운딩 파더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은 내가 보기에는 바로 연방제 국가를 남겨준 것이다. 내가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너 나를 관계없이 그냥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은 권력을 그냥 조작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먼 날에 미 합중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소위 근국의 아버지들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50개 이상의 나라 지금 미국이 51개 줍니까? 51개의 나라로 하고 또 연방을 여러분들 대통령 권한을 줘가지고 견제와 균형이 확립되도록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한 선물을 준 것 같다. 나는 미국의 앞으로도 역동성을 그 어떤 제국보다도 오래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바로 체제에서 찾고 그 체제의 가장 핵심은 연방국가를 근국의 아버지들이 남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해군에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예, 그 사람들 지니어스다. 천재다. 내가 볼 땐 천재였던 것 같다. 인간 본성을 너무나 꿰뚫었던 것 같다. 중국이 The United States of China가 되면은 세계 평화에 크게 도움을 주겠다.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잡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뭐죠?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 그 사람들이 지니어스, 천재였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도 뭐 잡으면 다 남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